이번 영상에서는 심플한 머리카락 눕기 작업과 엣지 부분을 보정하는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플하게 눕기 따는 방법을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눕기 작업을 진행할 사진을 준비해줍니다. 상단 셀렉트 메뉴에서 셀렉트 앤 마스크를 클릭해 마스크 편집창으로 이동해줍니다. 마스크 편집 화면이 뜨면 영상에 체크된 3개의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셀렉트 서브젝트 클릭, 리파인 헤어 클릭, 컬러 어웨어 클릭. 좌측과 우측의 다른 메뉴나 도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웃풋 세팅스에서 뉴 레이어 위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눕기 작업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스크가 적용된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을 Alt 클릭해서 마스크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스크가 적용된 화이트 색상 영역에 보정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전경색을 화이트 컬러로 설정해줍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브러쉬 툴을 이용해 영상과 같이 화이트 색상 영역을 보정해줍니다. 저는 눕기 작업을 마스크 영역에서 브러쉬 툴을 이용해 직접 보정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 다시 작업창으로 이동해줍니다. 이제 눕기 작업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밝은 색상으로 배경색에 다양한 변화를 줬지만 이상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눕기 작업한 이미지를 밝은 배경에 합성할 계획이라면 눕기 작업을 이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두운 배경일 때 엣지 부분의 색상 오염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밝은 색상의 배경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눕기 작업입니다. 하지만 배경색을 어둡게 변경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엣지 부분에 색상 오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두운 배경에 이미지를 합성할 계획이라면 엣지 부분을 보정해 주셔야 합니다. 눕기 작업을 한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멀티플리로 변경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 줍니다. 엣지 부분에 오염된 색상과 같은 색상을 적용해서 조심스럽게 칠해줍니다. 엣지 부분의 색오염이 제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상태로 눕기 작업을 마무리하지만 저는 추가 보정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엣지 부분을 보정했지만 어색하게 어두워진 엣지 부분을 보정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후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줍니다.
상단 윈도우 메뉴에서 브러쉬즈를 선택해 줍니다. 브러쉬즈 패널에서 적절한 헤어 브러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사용될 헤어 브러쉬는 영상과 같은 스타일들이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 주소를 영상 설명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적절한 색상을 선택해서 영상과 같은 형태로 엣지 부분을 헤어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헤어브러쉬 작업이 완료되면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변환해 줍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추가한 헤어브러쉬 작업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추가로 보정해줘야 한다면 새로운 레이어를 이용해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눕기 작업과 엣지 부분을 보정하는 작업, 그리고 헤어 브러쉬를 이용해 추가로 보정하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부족한 내용의 영상이라 아쉬운 마음입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